우리나라 해양 지식 산업의 산실이었던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 연구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3년 문을 연 뒤 해저 자원 개발과 극지 연구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뤄낸 한국해양연구원. 정부는 본격적인 해양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해양연구원을 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부 출연금 비중을 높이는 등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R&D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한 21%씩 늘려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00명인 연구 인력은 오는 2020년까지 1,100명으로 늘고 예산도 7천억 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납니다. 해양 환경과 자원 개발에 치우쳤던 연구 분야 역시 해양 플랜트와 에너지 분야로 확대됩니다. 특히 해양대학 교수진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연구원이 대학 강의와 논문 지도를 하는 겸직제를 포함해 해양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도 개편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바로 산업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리를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이죠. 과학과 산업을 이어주는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 중 해양과학기술 예산 비중은 1.2%, 미국의 1/32,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각각 1/6과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와 조직 개편으로 기초 연구에만 머물렀던 국내 해양과학 기술이 산업화, 상용화로 직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우TV 뉴스 신용훈입니다.